이 사주는 전두환 대통령 사주입니다. 꽤나 뭐 정확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가 추월에 태어났습니다. 추월에 태어났으면 등명했다. 왜? 토인데? 해자 추월은 수왕지질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강한, 자기 자신이 일간이 강한 계절에 맞춰서 태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잡기월이잖아요. 진술 중에는 잡기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격국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개, 신, 기. 그 다음에 임, 경, 무. 잡기월 항상 이렇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1번은 공기, 2번은 여기가 사정일 수도, 여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9일, 3일, 18일이면 3일밖에 안 돼. 그래서 신금을 세 번째로 잡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순서를 잡는데, 일단은 이 사주에서는 축월생이 1번, 기토가 투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토가 투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개수로 격을 잡느냐? 비경급제이기 때문에 격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번, 신금으로 이 사주는 격이 낙찰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에 되겠다. 자, 편인격에 편인이 두 개나 투관됐어요. 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유축합까지 해가지고 대단히 편인의 격이 강합니다. 일단 편행격의 성격요인, 파격요인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 첫째는 정관을 용신한다고 했어요. 정관. 이때는 식상이 있어도 무방하다. 식상이 있어도 성격되겠다. 자, 두 번째는 편관도 씁니다. 편관도 씁니다. 이 식상이 있으면 조건이 있어도 성격돼요. 있으면 무조건 성격. 성격 된다는 건 하여튼 잘 보고 잘 산다. 출시한다. 이 말이에요. 식상이 없으면 그럼 어떡하느냐? 없으면 일관과 인성 둘 다 강하면 안 하면 파격이다.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파격이고, 둘 중 하나만 약하면 파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세 번째는 식신용신하고 상관용신하고 있다. 그런데 식신용신하는 것보다는 상관용신하는 사주가 훨씬 좋다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 식신은 어찌됐든 길신이고, 상관은 흉신이기 때문에 편인이 식신도 정리하고 상관도 정리하는데, 편인격이 식상을 용신하는 이유는 신강하기 때문에 신강 힘을 빼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도 날리고 상관도 날리지만 이왕이면 흉신을 날린다. 흉신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네 번째, 재성도 써요. 재성. 단, 재성을 쓸 때 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재성을 용신한 사람은 약할수록 더 좋은 사주다. 약할수록 좋다. 이때는 공막마저도 돼요. 혹은 허탈해도 돼. 허탈. 통근치 없이 허탈해도 그대로 성격으로 가도 된다. 일전에 제가 편인격 100억대 재산과 부자 사주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사주에 보면 재성이 아주 허탈합니다. 허탈해도 돈이 있다니까. 재성을 꼭 돈으로 판단하지 마라. 격이 성격만 되면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부자다. 어? 재성이 무죄라도 부자다. 격이 성격되면 정관이 하나도 없어도
직장 생활은 잘 합니다. 예. 계기 생길 때면. 그 다음에 장관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가지고 직장운을 하지 말고 재성을 가지고 재산의 유무 혹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아라. 이게 키포인트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재성하고 식상이 있으면 둘 중 하나를 정리해줘야 된다. 둘 다 살아있으면, 둘 다 살아있으면 식상의 생을 받아서 재성이 식상의 생을 받아서 일단 편인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성을 정리하든 식상을 정리하든 정리를 해줘라. 자, 편인이 합을 하고 자 식신을 남겨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귀. 근데 식신뿐만 아니고 제가 얘기하죠. 길신을 남깁니다. 재성 남기도 돼요. 정관 남기도 돼요. 그다음에 식신 남기도 되고. 이렇게 해서 길신을 남기도 성격된다. 자, 편인격의 성격 요인은 이걸로서 압축이 될 수 있겠다. 이걸로서. 그래서 이 상황에 해당이 되면 성격됐다. 사회적으로 출세한다. 돈 있다, 돈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자. 일단 격은 편인에 해당이 됐어요. 자, 무토가 정관입니다. 정관이 일간하고 합을 했어. 그래서 이 사주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성격 요인 1번에 해당이 되겠다. 물론 식상은 없어요. 식상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관인상정이라는 벼슬도 있고 상문도 있고 그래서 둘 다 갖췄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자, 이 편인격 사주들이요 큰 인물들이 많습니다. 편인격 사주 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주도 편인기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사주도 편인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도 편인격에 정관을 용신하는 걸로 이렇게 사주 구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정관이 이 사주에서 정관이 술해가 공망이기 때문에 술해가 공망인데 무토가 공망이거든요. 공망이지만 그래도 자기 양인에 통근하고 그 다음에 미토에 통근하고 월지에도 통근한다. 정말하자면 이 사주는 큰 인물이 되는 사주 중에 전형적인 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격과 일간과 용신이 모두 다 월지에 통근했다는 거. 월지. 이 가장 힘 있는 월지에 통근하고 있다. 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에 통근한 사람들이 반드시 한 가닥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편관격으로 격이 바뀌어요. 편관격의 격이 바뀌는데, 원래부터 편관이 있는데 정관이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원래 정관을 쓰고 있는데 편관이 들어가는 건 완전히 간사관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분이 상당히 전두환 씨가 어려웠을 것이다. 어린 시절. 어렸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조후가 시급하다. 조후. 조후가 시급한데, 계수가 추월에 태어나서 아주 추울 때 태어났어요. 아주 추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물이 얼어버렸다. 일간이 얼어버렸는데 이걸 뭘로 녹여줘야 될 것이냐? 화로서 녹여줘야 될 것이다. 이게. 그러면 화가 어디 있느냐? 이 시에서 오화가 두려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오화가 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미토도 조 역할을 잘합니다. 지지에서 추운 걸 녹여주는 조 역할은 미토, 술토가 조를 잘한다. 이유는 뭐냐면 지장 간에 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들이기 때문에 조 역할을 잘 합니다. 그 다음에 화가 치열하면 화치 성룡이라 해서 화가 치열하면 뭐가 조를 잘 하느냐? 진토, 축토가 조 역할을 잘 하는데 축토보다는 진토가 수분은 적지만 훨씬 더 진토가 부드럽게 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천수에 화치 성룡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이 조다. 이 사주는 조후도 해결이 됐다. 이게 됐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무토가 정간에 하나 더 들어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간이 중간되는 건 혼잡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화, 조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자, 조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강한 편인을 재성이 들어와서 좀 눌러줘도 이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또 더구나 조를 더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로 신유가 들어와서 또다시 편인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생일이 늦기 때문에, 생일이 늦기 때문에, 대운은 음력 생일 기점으로 우리 대운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생일이 늦기 때문에 음깊게 얘기하면 3대운으로 봐도 되겠다. 자, 43살에 이 양반이 43살 병대운에 준장 승진을 합니다. 육사 11기 중에서 최초로 육사 11기 중에서 원스타를 제일 먼저 탄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때 준장 승진. 병대운 운 좋죠. 더군다나 병화가 들어와서 정관을 생활하고 있어요. 정관을 강한 신금은 눌러주지는 못해. 정화는 강한 신금을 눌러주지만 병화는 신금과의 관계에서는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화극금이지만 천간 구조에서는 우리가 합의 관계다. 합의 관계는 절대로 극을 못합니다. 합을 하든지 합을 안 하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극을 못한다. 그래서 신금이 하나만 있었다면 이 조는 병화가 신금을 묶고 정관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준장 승진을 하고 거침없이 달려옵니다. 자, 이때 일간도 강해지고 인성도 격도 강해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50세 대통령이 됩니다. 자, 53세. 이때도 아무 문제가 없네. 을목이 들어와서 정관을 치고자 하나, 신금이 을목을 정리해버렸어요.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이때도 정관이 손상을 입지 않았다. 정관이 일간하고 합을 하게 되면요. 정관이 일간하고 합을 하게 되면, 이 합이 잘 안 깨져요. 합이 깨지는 운이 오더라도 정관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 일간하고 합을 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직장 운이 좋습니다. 직장. 정관이 남자한테는 직장, 여자한테는 남편.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직장 운이 좋고 남편도 괜찮은 남편을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갑대운에 오면 이때 65세에 구속이 됩니다. 구속. 자, 이때 왜 구속이 되느냐? 갑목이 상간에 상간 경관을 하고 들어왔어요. 갑목이 상간 경관을 하고 들어왔는데 신금과 갑목의 관계는 극의 관계고 을목과 신금의 관계는 충의 관계예요. 극과 충의 관계에서 이 갑목이 정관을 신금이 제대로 못 날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관을 좀 건드렸다. 정관을 구속되는 경우는 제가 항상 구속되는 첫째, 정관이 합거되거나 묶이거나 정관이 극되면 구속된다. 세 번째, 편간이 강해지면 네 번째, 형살작용할 때 다섯 번째, 망신살. 여섯 번째, 급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는 이 갑목대운에 구속되고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은 결과는 괜찮다. 왜? 이 신금이 결과 최종적으로는 갑목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정관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구속도 되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은 67세에 이 갑대운이 끝날 무렵에 사면을 받게 됩니다. 사면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 5대운을 내려와서 이때부터는 또
조가 더 강해지고 예수, 사화, 이때는 뭐 그냥 그 무난하게 그냥 흘러간다. 이렇게 큰 분파 없이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전형적으로 백격사주 중에 들어간다. 즉 말하자면 격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다. 일간은 자기 계절이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강하다. 물론 통근처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 강한 인생의 생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도 강하다. 그 다음에 용신인 정간도 월지에 통근했다. 무토가 기토, 물론 뭐 음량은 다르지만 월지에 통근하고 그 다음에 월지 일지에 양인을 깔고 있고 미토에 통근하고 해서 정간도 굉장히 뚜렷하고 강하다. 물론 공망이긴 하지만 강하게 작용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조용신이 전부 시에서 이루어졌어요. 조용신과 그 다음에 격궁용신이 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에서 이루어져가지고 뭐 시는 시주는 자식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래도 괜찮게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출판사 하고 있죠. 물론 뭐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허브 뭐 농장인가 저쪽에 강원도 쪽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것도 다 뭐 어찌됐든 잘고 잘 산다 이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자식들도 무난하게 잘 되는 그런 사주 중에 들어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들이 머리가 대단히 좋습니다. 편인격들이 머리 좋고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실정을 좀 잘 느끼는 그런 패턴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을 이용해서 이 사전에 정관을 용신하기 때문에 정관을 용신하는 사람들은요 첫째는 보수적이다. 정관을 용신하든가 정관이 격인 사람은 첫째는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대의명분을 중요시합니다. 조금 내가 어떤 상황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대의명분이 있으면 그걸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좀 정확한 스타일입니다. 정확하다. 그 다음에 정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가 그 재판받을 때 모든 잘못은 내한테 있다. 내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정관 때문에 그래. 정관 때문에 대의명분.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대의명분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내가 그걸 거기로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다. 그 다음에 때로는 고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고독하다. 왜? 일단 정통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딘가에 정통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고독한 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쿠데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일관과 격과 용신을 지니고 태어난 그런 사주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사주도 역시 대격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